이슈 첫 번째 사건인데요. 이게 제목이 그겁니다. 7층에서 추락한 여성이 있는데 남자친구 이 남친은 혼자서 매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에요. 네. 네. 그 양 씨 당시 54세 이 사람은 그 여자친구는 아마 54세인데 여자는 46, 54, 네. 46. 8살 차이 나네. 네. 이 8살 차이 나는 그 이걸 여자친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이런 거는? 요즘에 뭐 염친 나친이라고 그러는데. 네,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 하니까 여자친구로 지칭하는 게 나. 그러면 애인 전 애인 애인이죠 이게. 네. 46살 먹은 여자친구하고 1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2016년 5월 달에 이제 둘이 다 크게 다퉜나 봐요. 네. 네. 이게 인천 연수구 소재의 그 이 남자 아파트죠. 양가 네, 양씨 아파트. 이 사람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성격 이제 뭐 차이 그걸로 이제 말다툼 벌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아이 나 집에 간다. 네.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네. 그럼 보내줘야지. 네. 안 보내줬나 봐요. 네. 손목하고 팔목 잡아당기고 아마 폭행을 한 것 같아요. 네. 목각에 붙들고 폭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폭행 안 했으면 베란다로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죠. 베란다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난간 위에 이렇게 걸터앉았나 보죠. 그리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밖에다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이전에 때린 거예요. 이거 네.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로 도망가갖고 난간에 걸터앉아서 밖에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 질른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다리를 잡고 밀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와, 20m 아래로 추락했다고 그래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단 말이에요. 폭행치사. 이거는 이제 폭행치사라는 거는 결과적 가중범인데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기치 않은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게 폭행치사예요. 근데 과연 이게 폭행치사가 맞나 싶기는 해요 나는. 네. 저도 그럼. 어? 이걸 폭행치사를 우유로 한 게 맞는가 싶어요. 하여튼 뭐 이 저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는 밖에 그 여자친구가 다투다가 못 가게 내가 잡고 그랬더니 베란다로 가더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갔더니 베란다에 여자친구가 매달렸대 이렇게.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끌어올리고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는 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말다툼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렇게 저 했는데 법원은 그거 인정 안 해줬죠. 네.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해서 이건 사실 아니다 이 사람 얘기는. 네. 보면은 이 여성의 양쪽 그 손목하고 오른쪽 팔에 멍이 있대요. 네. 이건 추락에 의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본인은 다툰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은데 살려달라고 소리 질를까요? 그러니까 안 그렇죠. 네. 그런 거 봐서는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 매달린 거라고 보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지금 46세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손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도 여성이 근력이 강하지 않죠. 네. 네. 말이 안 돼요. 남자들도 이게 매달려 갖고 이게 그쵸.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본 사람들도 없고. 네. 예. 술이 취해서 아무 이유 없이 베란다에 매달렸다? 네, 그런 이 남자 얘기는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얘기 같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여성의 양 손목하고 이런 데 멍드는 거 봐서는 다툰 거 분명하다. 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려고 베란다로 간 거고. 그다음 목격자 있다며요. 경비원분하고 이웃집 주민들. 네. 네, 맞아요. 그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 질를 때 보니까 여성이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매달렸다고 그래? 응?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응? 그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난간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에 충분히 베란다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 네. 그래서 이거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징역 3년 떨어졌어요. 맞아요.
징역 3년도 불복했네. 네. 그래서 항소했는데 2심 예. 재판부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선고했고 또 여기도 불복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도 그냥 징역 3년의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년으로 끝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게 피해자의 가족들, 그 여성의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온당할까요? 아, 전혀 아니죠. 전혀 이거 내가 볼 때 안 맞는. 네. 네.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여성이 베란다로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전자의 위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건. 여성의 죽음과 이 남성의 폭행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폭행치사로 우유를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싸네요, 이게 내가 보기에. 이런 사건도 다 있네요. 아이, 참.